양띠분들은 어, 나 돈 없어 하지만 그 뒤에는 내 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마 우리 집을 방문해본 손님들은 아는데 내가 손님을 보면서 그 말을 해요. 본인은 비어,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주다.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냐 그래. 아... 내가 번다고 버는데 자꾸 새 씹으라고. 아, 미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네. 2021년 양띠 잠깐만 뭐 또 대박 뭐 이런 거야? 아니. 오늘 양띠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 해요. 금전운? 네. 아, 양띠분들 예. 내년에 어떨까? 그래서 제가 나이대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양띠분들은 아마 내년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일을 하던가 네. 이직을 하던가 뭔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올해 내년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갖고 내년까지 뭐 직장을 옮기든 네. 아니면 이직을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뭐 내 사업을 하려고 하든 조금. 근데 이 양띠분들이 뭐가 있냐면 타고난 사주에 이 양반들은 없어요 하는 거 믿으면 안 돼. 아, 그래요? 어, 양띠분들은 어, 나 돈 없어. 하지만 그 뒤에는 내 건 있어. 없는 와중에 자기 한 달이나 두 달 살아야 될 건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준비성이 좀 철저한 편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잘 돌아가는 거지. 자기 실속이 있는 거지. 실속파. 양띠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타인보다 나를 먼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놀아. 네. 근데 나 같은 성격은 내가 아쉬워서 그냥 내가 써. 근데 이 양띠 같은 성향들은 뭐냐면 네. 어, 없어. 나 아, 이달에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달 날 돈은 있어. 아, 있으면 좋아. 어, 자기 거는 있는다 이러고. 자기 거는 이러고 있는데 정작 이제 더 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양띠분들이 내년에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말하면 약간 여우기. 오, 영리한 어, 거죠. 어, 네. 어.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꾀하거나 네. 뭔가 바뀌는 게 조금 많을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이 머리는 좋아. 양띠분들이 머리는 좋아.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31세, 12생분들부터 일을 부탁드립니다. 31살 아마 이 양반들이 취직이 되든 네. 직장을 들어가든 예. 뭐 이렇게 말하면 굿나잇도 당연히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도 난 운대라고 봐. 그렇죠. 어, 그것도 운대야.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이제 취직을 하든 아니면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에서 자리를 딱 잡든 조금 그럴 것 같아. 두 번째 43세 김희생부터 43 네. 김희생 그렇죠. 이분들이 은근히 이게 저거 잘 돌아가. 아... 어, 이 김희생들이 아... 은근히 여우가 많아. 오... 김희생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올해 어떤 자기 거를 구축을 하려 할 것 같아. 자기 영업장을 차리든 자기 거를 하려 하든 뭘 하려고 할 거든 아니면 자기 거를 딱 구축을 할 것 같아. 이분들도 그럼 금전운에 대해서 많이 벌지 못하나요?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은 버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말한 것처럼 네.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렇죠. 많이 버는 거는 누구든 벌어. 그럼요. 근데 그 돈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내가 아마 우리 집을 방문해본 손님들은 아는데 내가 손님을 보면서 그 말을 해요. 본인은 비어,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주다.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냐 그래. 아... 내가 번다고 버는데 자꾸 새 씹으라고. 아, 미안, 죄송합니다. 자꾸 새 나도 모르게. 네. 그러면은 사람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타고난 사주에 네. 항상 말하지만 내가 그 사주를 비어있는 거를 어떻게 메꾸느냐인데 그래서 내가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 자, 인간의 힘으로 이 깨진 독이 네. 자, 깨져 있어. 그럼 인간의 힘으로 이걸 메울 수 없으면 우리들 만신들을 통해서 신령님이나 조상님의 덕으로 빌어라 이거야. 그래서 신령님이나 조상님의 덕으로 그걸 메워라. 그러면은 조금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로 초라도 밝히든 우리들한테 상담을 하든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네, 세 번째 55세 정미생. 이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약간 나중을 준비할 것 같아. 나중을, 자기 거를 이제 세이브해 놓은 것들을 조금 불려갖고 나중을 준비하려고 할 것 같아. 이 양반들은 느낌에. 뭐 그러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 투자라기보다는 재테크. 재테크야? 그러니까 뭐 돈을 집값이 뭐 좀 올리든 좀 오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들어놓았던 뭐 보험이 잘 된, 그러니까 보험이라기보다는 그거고 뭐 들어놓았던 것들이 잘 된다거나 조금.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17세 을미생분들입니다. 아, 근데 이제 67이면은 뭐 잘 되길 무슨 뭘 바라시겠어. 그냥 건강만 하셔도 다행인데, 아, 올해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1년도에. 건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이든 뭐든, 그러니까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집안에 슬픈 일들이 생길 것 같아.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신선하고 알찬 콘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알찬 거로, 신선한 거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